여전히 대기 손님 줄 있는 이 집. 인파사이로 익숙한 모습의 남자가 아무리 봐도 여성용인 조끼를 입고 가게에 들어선다. 다시 보니 아까 피순대 만들던 분 맞다. 이 집 주요 임무 이분이 다 하시나? 주문까지 받으신다. 얼추 열 테이블쯤 될까? 선 주문 받는 양 상당한데 대체 얼마나 빨리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주문을 미리 받아 놓으실까? 일단 멀티맨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의 정신없는 홀. 손님 일어서자마자 테이블 정리 들어간다. 그리고 순식간에 채워진 상위로 불이 나게 세팅되는 밑반찬과 계산서. 손님 많기도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심지어 음식까지 나왔다. 이거야말로 초고속 시스템. 빨라도 심하게 빠르다. 어디 이번에도 똑같을까? 양복 신사 손님들을 따라가 보니 역시 손님보다 먼저 나온 음식. 흠이, 궁둥이 붙이자마자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일어나야 쓰겄네. 아이고, 급해라. 정신 하나도 없네, 그리야? 앉자마자 음식 다 나오네요. 네, 미리 주문해놨기 때문에. 네, 아. 일단은 저희가 메뉴가 단촐롭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리 주문을 받아놨다가 손님 앉자마자 밥을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기다리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또 안에서 와서 기다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받다가 그러고 나서 주무시면 바로 앉으시면 밥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조금 많이 연구를 해서 하여튼 빨리빨리 뒤집어 가게끔 이렇게 제가 좀 우리가 좀 배려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